안녕하세요. 예수의 비전성결교회 안니한 목사입니다. 전광훈 씨가 힘이 빠졌죠. 그 추종자들, 광신자들 역시 힘이 빠졌죠.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가 있어요. 지금 역할을 굉장히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무총장 되시는 목사님께 또 관계자 되시는 분, 임원 되시는 분들께 격려의 말씀, 칭찬의 말씀, 지지의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너무 역할을 잘해 주시니까요. 그리고 서울 기독교 총연합회도 제대로 가동하고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원성웅 감독님께서 회장을 하셨었죠. 대표회장, 상임회장. 그다음에 김봉준 목사님께서 상임회장, 대표회장을 하셨었죠. 그리고 이번에 시마범 목사님께서 대표회장, 상임회장이 되셨습니다. 제가 전광훈 씨가 힘 빠졌다, 그 집단이 힘이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전 같았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욕하고,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인격 모독하고, 무슨 단체를 만드느냐고 비웃어가면서 별의별 소리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가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데 끽소리를 못해요. 서울 기독교 총연합회가 잘 움직여가고 있고, 시마보 목사님이 대표회장이 되셨는데 끽소리도 못해요. 그러니까 힘이 빠져 있는 거죠. 예전 것들을 한번 더듬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예자연 만들어졌잖아요. 박경배 목사님, 김승규 장로님, 손현보 목사님, 심학보 목사님, 심동석 변호사님, 이런 귀한 분들이 앞장서셨잖아요. 한국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진짜로 치열하게 싸웠잖아요. 이때 전광훈 씨 그쪽 집단에서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예자연이 전광훈을 무너뜨리려고 만든 단체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떠들어댔었잖아요. 그 다음에 33인 나라사랑 목회자 모임이 만들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민 목사님 같은 분이 앞장을 서셨죠. 애를 참 많이 쓰셨어요. 이 모임이 만들어졌을 때 거기 관련된 사람들 사진을 이 조나단 목사님이 다 띄워가면서 얼마나 잘근잘근 씹었는지 몰라요. 참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죠. 귀한 단체가 만들어지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의 올바른 정체성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선한 싸움을 싸우면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박수 쳐주고 힘을 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왜냐, 전광훈 씨는 독점을 해야 되거든요. 자기 밑에 다 무릎을 꿇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때 인정사정 없이 공격을 했었는지 모릅니다. 이상민 목사님에 대해서는요, 진짜 인격살이를 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막 할까? 너무 심하더라고요. 전기총련이 만들어지고 가동이 될 때도 마찬가지죠. 부산의 이명문 목사님이 앞장서서 전국에 있는 광역시도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역할들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때도요, 난리가 났었죠.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한국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그때 심학보 목사님, 김봉주 목사님, 이용원 목사님, 세 분이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났어요.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때 기억나셔요? 얼마나 난리 치면서 방방방방 뛰면서 전광훈 씨가 난리를 폈는지요. 자기 허락 없이 오세훈 시장 만나러 갔다고. 아니, 자기가 뭔데? 전광훈 씨 도대체 자기가 뭔데? 이 주제 파악이 잘안 돼요. 아니, 본인 허락을 왜 받습니까? 김봉준 목사님이 전광훈 씨보다 훨씬 훌륭한 분이죠. 심하범 목사님이 100배 전광훈 씨보다 낫죠. 이용원 목사님이 전광훈 씨만 못한 분입니까? 말도 안 되죠. 무슨 자기의 허락을 받고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야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간에 그래도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많이 추종하잖아요. 많이 광화문에 모여들잖아요. 헌금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걸 힘입어서요, 기세등등한 거예요. 온갖 소리를 막 해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약속한 것들이 다 깨지잖아요. 하겠다고 해놓고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기독청을 뭐 만리장성보다 더 크게 짓겠다고, 바티칸보다도 더 크게 짓겠다고, 피라밋보다도 더 크게 짓겠다고 떵떵거려 놓고서 설계 도면조차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국회의원 20석, 적어도 5석, 어쩌고저쩌고 떠들더니 한 석도 안 나와요. 강서구청장 후보로 고용일 변호사가 나갔는데 완전히 밑바닥을 키워요. 전부 다 공수표예요.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연세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가스라이팅이 말이 돼가지고 정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분들만 남아가지고 전광훈 씨를 선지자라고 그러면서 쫓아다니고 있죠. 뭐 이런 현상은 이단 집단, 사이비 집단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재록 같은 사람 여전히 추종하잖아요. 정명석 같은 사람 여전히 추종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여전히 추종하는 거. 이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이 어긋나도, 뭔가 쌍욕을 해도, 인격살인을 해도, 하나님 참남단 말, 신성모독적인 말을 해도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이 비극적인 일이죠. 하여튼간에 힘 빠졌어요. 이제 뭐라고 할 만한 여력 자체가 이제 없어요. 그리고 진짜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위하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일하는 분들은 점점 그 지경이 넓어져 가고 있고 사역의 폭이 커져가고 있어요. 정말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끝없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대한민국은요, 전광훈 씨 같은 사람 손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운동,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예, 회개할 때이 대한민국 땅 하나님이 고쳐 주십니다. 주님, 우리 한국에 회개의 용을 부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